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입니다. 더 내용들 궁금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하시고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에코프로 BM이고요. 예. 11만 8천 원에 20%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11만 8천 원에 20%. 자, 네. 11만 8천 원이면은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요, 한 7월 달인가 했어요. 아, 7월 달에요? 네네. 아, 매수하신 지 오래 안 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아, 요즘 에코프로는 방송마다 다는 이렇게 말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말도 없고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그렇죠. 아니 아 이거 사실 뭐 지주회사들이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엔 오히려 지주회사들이 잘 가고 그렇게 네네. 좋았던 에코프로 BM이 약간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에코프로 BM이 왜 이렇게 잠잠한 건지 에코프로에 비해서 요 종목도 메리트 있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전망을 알아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역과 함께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운영역님, 슬쩍 웃음을 지어주셨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예. 이 시간에 특징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한두 번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할 때도 네. 그렇고. 더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더 갔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7월 달에 이 종목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 7월달에 사셨으면 코스닥 시장이 거의 최저점일 때 샀을 겁니다. 맞습니다. 710포인트 때 이제 코스닥 시장 오늘 떨어졌지만은 10%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거의 신저가예요. 신저가는 아니고 거의 차트를 보시면 7월달 이후에 거의 저점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서 에코프로는 주가가 얼마 올라왔냐? 거의 60% 올라왔어요. 그 이제 7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지금 뭐 최근에 고점 12만 원대 아, 60% 올라왔으니까 흐름이 너무 다르네요. 네, 완전 다르죠. 그 이유가 이제 실적을 체크해야 될 때,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지주회사로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한 6,700억 정도가 제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에코프로 BM 연결로 그만한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에코프로 BM 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예. 뭐,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그 리사이클 관련 펫바터리 예. 처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에코프로의 핵심 비상장 자회사로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BM이 떨어진 이유를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떤 부담일까요? 그랬냐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못 받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도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조건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니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구체라든가. 이 광물이 어디서 주로 그 수입을 하냐? 대부분 네. 중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80%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요건 자체가 핵심 광물도 네.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 40% 정도를 북미 내지는 미국 쪽에 내지는 그다음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생산된 광물을 세수한 내년도는 40% 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가요? 2027년가 80%.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소재 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부품이라든가 예.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는 중국에서 광물을 갖다 쓰는데 네. 이걸 이제 소재 구입처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또 큰 거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적용한다 한다면 배터리 쪽에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소재 기업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지금 공장을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점이 방향이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LG화학과 더불어서. 예. 근데 에코프로 BM은 어떠냐?
에코프로 비엠은 최근에 투자 부분 자체가 이제 구미의 공장이 있는데 네. 구미의 공장 투자 얘기가 최근에 시설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급한 거는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에코프로 비엠도 제가 알기로는 SK온과 그다음에 아마 포드와 합작으로 양극재 소재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당장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 목표인데 좀 앞당기다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 1년 정도 공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소재도 투자하는데 바로 그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게 되면 예. 기관 예금 투자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요. 일부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주가 수준 그렇다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런 네. 것들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주가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코프로 BM을 팔아서 에코프로 네. 쪽으로 이동했던 부분도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근데 보면 LNF 주가는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네. LNF는 그래도 저점 깨지 않았지 않습니까? LNF 그렇죠. 차트를 보고 계시다시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코프로 BM보다는 LNF가 주가가 더 싸다. 지금도 더 쌉니다. 왜냐면 두 개 시가총액을 보면 LNF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대고요. 7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9조 원 정도 되면 되는데 예. 어떻게 되냐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가 약간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치를 희석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LNF는 지주회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밸류로 본다 한다더라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LNF가 PER이 23배고 그다음에 예. 에코프로 BM이 28배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전체가 본래 이제 2년 정도 앞당겨서 볼 때 PER 40배 정도까지 작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23배 그다음에 LNF가 23배 에코프로 BM이 28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도 LNF가 에코프로 BM보다는 싸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매력이 있다. 아하, 그런 아직도. 관점이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주가 떨어진 이유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앞서 있다시피 28배까지 떨어졌고요. 뭐 연평균 실적이 대폭적 성장한 회사니까 팔 이유는 없죠. 네. 시장이 돌아서면 가장 빠르게 돌아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점까지 온 게 아닌가. 차트로 본다면 저점을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들은 향후에 경기가 불투명한 국면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20%네요. 20%인데 그렇게 뭐 높게 산 건 아니거든. 12만 8천 원대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가 매물층이 많아요. 10만 8천, 12만 원 정도. 여기를 돌파해야지 예. 13만 원, 14만 원 가거든요. 네. 현재로 봐서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근처, 약 12만 원 근처. 현재 지금 60일 형통에서 12만 원, 20일 형통에 꺾여 내려오고 있는 쪽인데 약 11만 8, 9천 원 정도. 그 수준이 단기적인, 짧게 예. 보면 등락이고요. 중장기적 투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예상한 주가가 못 간 이유가 또 최근에 무상기자 300%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영향 때문에 상대적 앞서게 되다시피 에코프로 BM보다 LNF보다 더 떨어진 게 아닌가. 그 영향이 좀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최소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BM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 볼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네요. 12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그때 좀 빠져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상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워낙 또 강했던 종목, 뭐 유명한 종목이죠. 2차전지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에코프로 BM 왜 이렇게 답답하느냐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충분한 이런 궁금증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한콩이님의
고민이고요. 대주전자재료관에서 보내주셨네요. 8% 갖고 계시고 69,400원에 매도하셨는데 오늘 망설이다가 이익 실현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김민준 전문가님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 고민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차트를 보니까요. 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69,400원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오늘 종가 기준 96,100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전에는 한 7%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파란불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매도 시기를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파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38% 정도의 수익률은 보셨을 것 같네요. 일단은 팔진 않으셨지만 많은 수익률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아마 보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내일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또 뭐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또 상승을 잘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음극재 쪽에서는 대장 주격인 대주전자재료를 사셨는데 뭐 한솔케미칼이냐 뭐 대주전자재료냐 뭐 또 우리 CNT 도전재 쪽인 뭐 나노신소재냐 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뭐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적합성은 낮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 산화물계가 아니었죠. 흑연 쪽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신소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산화물계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지금 완료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좀 진행돼야 될 파트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뭐 2차전지의 접근 포인트를 잡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시청자님 69,000원에 진입 타점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잡으셨을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쉽지 않으셨었는데 월봉을 보시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월봉이 21선을 좀 보면서 위로 올라올 때 아무래도 실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일봉을 그러니까 일봉이라는 것은 하루만 참고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은 월로 참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은 짧게 보면 짧은 수익이고요. 길게 보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잘 잡으셨고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잭슨홀 미팅 때 있었던 일인데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역시나 주식은 내가 팔고 나면 더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낙폭이 월요일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럼 해당 종목이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아모그린텍. 그랬는데 뭐 엄청 갔죠. 16,800원까지. 근데 대주전자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되는 해가 올해냐 내년이냐 아닙니다. 네, 2024년이거든요. 아. 그러면 2024년까지 밸류에이션을 지금 끌어다 썼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좋긴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제 충방전도 이제 빠른 속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극재가 필요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쪽은 주행 거리 쪽, 그 다음에 음극재 쪽은 주행 속도 쪽.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뭐 웬만한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전지 공략을 하실 거면.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옆에 있다면 네. 추석 전에 파실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옆에 안 계시니까 명절이니까 좀 빠지겠죠. 내일도 시장은 좋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증시를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긴축 잭슨을 위해 어떤 우려보다도 오늘 또 러시아가 말 안 들었거든요. 네. 가스가 노드스트림 1도 뭐 프랑스 쪽에 완전 차단하겠다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10만 원을 돌파하는 게 추석 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라인이 저항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 이런 건 다 둘 때 치고 실적도 성장하는 쪽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좋은 게 아까 살짝 좀 봤더니 이번 달 수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높죠. 외국에도 환차손 발송되죠. 그렇죠. 뭐 긴축 하루도 안 빠지고 이번 달 연기금이 샀더라고요.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네.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외국인도 같이 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옛날 표현으로 쌍끌이 매수. 요즘 보기 힘듭니다. 이런 그래서 수급들의 어떤 선도 세력의 단가를 보니까
9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면 연기금보다 단가가 좋으시다는 반증인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복한 추석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챙겨놓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뭐 조금 상승표가 남아있지만 챙겨놓고 나면 푸근합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익절 가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중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은 걸 감안했을 때 금요일날 매도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만약에 빠지게 되면 9만 원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30%밖에 되지 않으시거든요. 네. 좀 아시기 때문에 조금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만 4천 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하고요. 9만 4천 원 이탈이 안 된다. 네. 그러면 화요일까지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유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세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한번 나올 거고 수목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 반등세 때 10만 2천 원, 5월 달에 찍었던 10만 2천 원 돌파할 수 있는지 돌파한다면 전량 매도하고 추석 때 챙기는 전략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수익률 상당히 높죠? 그래서 더 끌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추석 큰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두둑하게 챙겨놓으시고 추석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장 좀 보시고요. 좀 내려가게 된다면 익절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일선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익절가는 9만 4천 원으로 보아주셨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 지지해 주고 올라가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입니다. 10만 2천 원 여기 돌파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0만 2천 원에서 돌파해 줄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가격대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대주 전자재료 살펴드렸습니다. 한콩이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비가 내리면 님의 고민이고요. 카카오뱅크 질문 주셨네요. 27,500원에 5% 정도 갖고 계신데 박준현 운용형님 5% 정도 추매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최근 은행주들의 흐름이 좀 시들한 모습이죠.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신저가를 터치했는데요. 최근에 은행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이후에 가장 외국 개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흐름 좋지 못한 틈을 타서 지금 비가 내리면 님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흐름이 지금 계속 좋지 못하기 때문에 5% 정도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지금 궁금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박준영 운용형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고요. 제가 가장 그 공개방에서 피해야 되는 주식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2000년도 이후에 공모주시장 열풍일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품이 많이 꼈다. 예, 그들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모조리 내려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네. 종목이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지금 거의 막 3분의 1 나왔을 거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9만 원에서 지금 2만 6천 원이니까 지금 3분의 1 터만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신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카카오페이도 오늘 저가 나왔을 거예요. 엄청 주가가 비싼 주식입니다. 네. 비싼 주식이고,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게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돼서, 경기가, 그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주식을 네. 본다 한다면,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은행주가 상장회사 중에서는 본래 이제 지방은행의 영향을 받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들 회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예. 부실채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방은행,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현재 지금 저축은행은 없으니까 네. 예, 가장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한다면 부실채권이 가장 먼저 늘어날 수 있는 건 자체는 아마 카카오뱅크예요. 예,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가 느슨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려진다 한다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실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실채권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가장 지금은 약간 이익이 나서 그나마 일어났지만 이제는 충당금 설정 금액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사가 지금 올해 연간 단기순이익이 2천억, 2,6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계속 실적이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네. 또 이 정도 사선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도 보니까 8월 19일 날인가요? 대규모 블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도 대주주 카카오라든가 한국밸류자산운용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물량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야, 차트 보면 9만원짜리 주식이 26,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야,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개인 투자가 이런 종목도 많이 사거든요. 이런 정도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네, 그렇죠. 지금 사선 안 됩니다. 지금도 주가 비싸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아. 산다한다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중을 사든지 하셔야지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5%라도 주가 떨어져 사선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히려 저는 반등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매수 차제.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초에 상장할 때부터 과도한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위에서 좀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계속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 냉정한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러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 님의 카카오뱅크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두 가지 종목 진단 바로 연이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바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천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호텔 신라인데요. 예, 호텔 신라. 네. 네, 매수 가격하고 예. 9만 원이고요. 9만 원이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30%요? 30%요, 비중은. 예. 자, 네네. 9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이 지난해에 네.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아, 네. 이게 주가가 호텔 신라도 뭐 많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지난해 고점 대비만 따져도 한 30%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72,900원. 아, 그러니까 네. 매수가까지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자, 네. 그러면 호텔 신라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계속 안 올라옵니다. 답답하실 텐데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요. 예. 너무 많이 믿으려 이거 조금 추매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할까?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네. 추매를 한다면은 얼마에 네. 추매를 하면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네네. 신라. 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략들을 점검해 볼게요. 네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호텔 신라입니다. 9만 원에 30% 비중이 좀 이미 많은 시기긴 한데 추가 매수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안 되는 종목이라면 손절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제 답변을 당연히 말씀드리면 추가 네. 매수 안 되시죠. 근데 전화 연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종목 채택되기도 힘들고 시청자님이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 이창호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추가 매수를 할 때 네. 어느 지점에서 했으면 좋겠냐 이거 물어보셨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죠. 저희들은 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좀 팔았으면 좋겠느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뷰가 어떤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 상담이 오면 유튜브가 됐든 뭐 우리 TV 방송 출연 쪽이 됐든 언제 샀을지 저는 이걸 네. 보거든요. 그 시청자의 마음으로. 네, 그렇죠. 아니면 이 왜 샀을까. 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수님 구력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눌림목을 좀 견디고 네. 이제 다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 9월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38만 명씩 막 올해 네. 초에 갔었죠. 아. 끔찍했었죠. 그런 적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올해 연초에 40만 명까지 막 그랬거든요.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좁혀졌네 다시 막 왔다 갔다 하고 리오프닝이 다시 오네 만에 네. 이럴 때 조금 시장의 뷰가 안 좋으면서 시청자님이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호텔 신라 자체는 튼튼한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면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이 좀 와야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진단 키트 종목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딱 한 번 추천해봤어요. 한 번 네. SD 바이오스에서 하고 액세스바이오 네. 두 번 해봤네요. 두 번 다 아주 큰 수익이 났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키트 쪽이냐 리오프닝이냐 네. 무조건 리오프닝이죠. 지금 정부 시책을 봤을 때 정책이나 또 지지율을 봤을 때 신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공항 입국에 보면 PCR 검사도 없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항공여행, 뭐 면세 카지노 이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네. 네. 안 그래도 또 이제 강원랜드 자체는 존중하지만 도박이라는 거는 좋지 않죠. 네. 근데 도박의 중독성은 끊을 수가 없는데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호텔 신화도 마찬가지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호텔 신화는 보유하시면 충분히 매수 단가 이상을 넘어갈 수 있고 단지 비중이 30%인데 다른 쪽으로 지금 공략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재생도 좋고 지금 현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가 매수를 하면 어디가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신재생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굳이 하신다면 이번 주에 진행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추석까지. 그래봤자 5일이거든요. 네. 나눠가지고 조금씩. 왜냐하면 저점 구간을 7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주가 72,9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라인에서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단지 보유 기간이 이제 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여행을 제외하고 항공이나 면세 뭐 좀 이런 파트들은 내년 돼야 돼요, 내년. 그러니까 좀 투자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고, 카지노는 좀 얘기가 틀린 것 같고요. 네.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는 모르겠습니다. 도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먼저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수급을 제가 봤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보면 연기가 막 강원랜드 하루도 안 빠져 샀습니다. 네. 292억을 샀거든요. 이 와중에도.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카지노 쪽에도 좋게 본다는 거니까 보유하시고요. 굳이 손절가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투자 기간은 내년까지 좀 보유해봐야 된다. 내년까지 보유했을 때 최종 매도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10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내년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10만 8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호텔신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민주 전문가께서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 시점은 지금 정도의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면 이 종목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보진 마시고 내년까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신다면 10만 8천원 요 정도까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장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아주 뭐 밝은 모습으로 전화 마무리를 했습니다. 호텔 신라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꼽아봤습니다. 닉네임 해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진입합니다. 이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매수하신 종목을 보니까요. 이 수소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 단가가 42,0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일단 뭐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종목이고 36,650원 오늘장도 한 4% 떨어졌죠. 4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 매수하신지는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되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수소주들은 오늘 다 가는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수소 관련주들 오늘 좋은 종목도 많았거든요. 얘만 떨어지네요 라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두산에러빌리티의 블록딜 때문에 이 관련된 두산그룹주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에러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 이 블록딜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연이어서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죠. 이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이 오늘 떨어진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운영자님,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좀 빠졌는데, 두산 퓨얼셀 오늘 내려간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좀 살펴주실까요? 오늘 이제 수 관련 종목들이 뭐 두산 퓨얼셀도 오늘 6거래를 달고 밀렸지만은 예. S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강했다 다 밀렸거든요. 아마 범한 퓨얼셀 정도 오늘 제일 강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다음 앞서 이제 동화화성 자체는 거의 네. 밀렸지만은 그래도
7% 정도 상승 유지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관련이 없고요. 예. 이 종목도 일단은 이거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부산 푸얼셀의 수소연료전지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예. 아직까지 이 회사 실적은 어디서 나오냐면 발전소 쪽의 연료전지 쪽의 회사 매출액이에요. 그다음에 회사 실적은 지금 시장 가치가 이제 경기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이 따라줘야 됩니다. 실적이 안 따라준 주식들은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한다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국면 쪽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시세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포르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말만 예사 성장주지 실적이 예.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사 상반기 때 적자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1분기 때 아마 86억 적자 났고 2분기 때 아마 8억 정도가 약간 흑자 났나요? 예. 적자 났고 근데 뭐 예. 3분기 4분기 때는 좋아지겠지만은 예.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2차 전지보다 한참 있다가 시장이 형성이 되면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산 포르세 의미 있는 주가 근데 5만 원 이상 돌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 2025년도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사 시가총액을 봐야 되거든요. 예사 시가총액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 회사인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87억인데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상반기 때 80억 적자니까. 작년도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실적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회사 매출액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매출액 2,200억, 네. 2020년도에 4,600억, 작년도는 역성장이에요. 3,800억, 올해 4,800억, 즉 2020년도의 수준입니다. 네. 예. 올해 이게 수준으로 봐서는 수지장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인데 작년도도 올해와 똑같은 전망이었어요. 근데 현재 상반기까지 적자라는 거죠. 네. 예. 자본총계가 지금 3,800억짜리, 아니 5,000억짜리 회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이면 PBR로 따지면 5배, 6배거든요.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2차 전지보다 주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이 회사 지금 올해 PER 기준에 따지면 지금 100배가 넘거든요. 앞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게 주가 떨어지면서 PER이 지금 20배 초반 내지는 20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예. 예산은 지금 PER이 지금 올해 200배입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75배. 그다음에 2024년도에 45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데 네. 주가가 재료가 있어 올라갈 때면 계속 등락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2차 전지 수호 연료전지 수호차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따라지니까 테마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2차 전지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현재로 봐서는 수호 연료전지보다 실적이 따라지니까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종목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걸 생각해야 되죠. 오늘 뭐 종목들이 이제 앞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도 7월달 이후에 신저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국면 쪽에서 이 종목도 영향을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4만원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일단 4만원대 파셔야 되죠. 4만 2천원에 사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4만 2천원. 예, 그러면 상당히 아마 거의 차트로 본다 한다면 1년 전에 올해 작년도 이전에 이제 사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올해 보니까 4만 2천원대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파셔야죠. 왜냐하면 4만 1천원대 기술적으로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저항이거든요. 이게 예. 엊그제 며칠 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3, 4일 전에도 4만 1000원대, 4만 8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이게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여기가 돌파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상반기 시적도 안 좋게 나왔는데, 네. 뭐 최근에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고 있지만, 수호는 후발주거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가지고,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등락 구간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가급적 팔고, 저점에서 사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반등 목표 가격은 최근에 고점인 4만 1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예.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그 부근까지 도달은 가능할 것 같네요. 반등 목표 가격 4만 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산 퓨어셀 이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진단 해웅님의 두산 퓨어셀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진단은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네. 결국은 이제 코멘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등락 과정이 지속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잭슨홀 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무조건 매파적입니다. 근데 매파적인 발언들을
스탠스는 좋은데 발언들을 지금 연준 위원들까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맞아요. 뉴욕은행 총재, 뭐 델레스은행 총재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심지어 어제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언사까지 했거든요. 금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금리를 또 4% 넘게 올려야 된다. 네. 내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발언들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다 재료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경기 침체 국면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주식시장 계속 흘러가거든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예. 궁금한 게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분명히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일 것이냐. 네. 시기가 좀 필요하죠. 그건 언제겠습니까? CPI 지수 발표 나고 다음 FOMC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확인되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는 또 푸틴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됐어요. 네. 노드스트림 1을 뭐 잠그겠다. 또 천연가스 네, 지겹고요. 솔직히. 근데 이것도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할 때마다 신재생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쪽 섹터를 사면 안 되고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되니까 신재생 섹터를 주식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역시나 선물 등락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패턴화돼 있는 것 같고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이 맞는 것 같고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매매하고 투자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예. 투자 종목에 갖다 놓고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거는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 선택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시장이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저는 어렵다고 할 때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는 요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내가 선택한 종목이 잘못됐구나. 네. 이 점을 조금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매수를 한 것이 물린 건 물린 거고, 지금 시장에 들어서 돌아가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면 어디냐, 거기가. 역시나 자동차 쪽. 완성차는 좀 제외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요즘 PCB. 한 3일 내내 주가 내내 좋습니다. 네.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심태까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여전히 하나 솔루션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시즌 왔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뭐, 출연기업도 종영학기들,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하면 됐습니다. 선취하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투자 관점으로 관심을 두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주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께 맡겨보겠습니다. 자, 운용력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뭐 많이 빠진 거는 네. 단기간에 지금 뭐 과매수 국면이었거든요. 어제 시장이 빠져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전날 올랐던 주가의 되돌림이 반락이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어제 주가가 떠버렸거든요. 예. 그 영향을 오늘 고스란히 하루에 충격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증시가 지금 파월 쇼크로 인해가지고 지금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 하락한 걸 감안하면 내일까지 빠지면 5일 연속인데 우리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 자체가 오늘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아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다. 지난번 그 국내 증시 7월, 그 다음에 미 증시가 6월 16일 날인가요? 나스닥 시장에 15,565까지 저점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가의 그때 하락과 지금의 그 자체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 당시에는 주가 떨어질 때 자체는 연준이 갑자기 급작스런 긴축에 좀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공포감이 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올해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약간 좀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은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예. 이렇게 매파적으로 강하게 나온 이유 자체가 제가 봐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물가가 조금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심리 자체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그제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였던 소비자 신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표가 호전하는 자체는 향후에 씀씀이가 더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강경하게 좀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네. 안 좋았으면 이렇게 경기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태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정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이 너무 좋게 가파르게 가니까 경고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가지 말아라. 천천히 가라.
예, 천천히 가라. 약간 향후에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경기라든가 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니까 확인하면서 가라. 그런 어떤 경고성 발언이었다. 그래서 만약 더 주가가 네. 떨어지면 지난번처럼 나스닥 시장이 11,000이라든가 내려오면 또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느슨하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통화정책으로 나타나겠죠. 9월 달. 예, 그래서 시장 자체는 등락 구간이다.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점은 박스권 내 등락이다. 2380회에서 어제의 고점 2480 정도의 네. 등락권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반전은 추석 명절 전까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석 명절 이후에 CPI 지표가 9월 13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난하게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거고 9월 20일 이후에 FOMC 9월 21일이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네.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 시즌을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은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안정화 되지 않겠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심은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진 국면 쪽에서는 그래도 IT가 좀 반등을 좀 나서야 되는 거니까 IT,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종합상사, 2차전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여전히 그래도 조정국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